네, 목요일 정치수다는 김수민 시사비평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어제 유엔 사령부가 JSA 북한군 귀순 사건 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어제 뭐 하루 종일 이 영상이 계속 TV에 나왔는데 김수민 비평가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선을 넘어온 거 하고, 예. 뭐 자동소총 소지라든가 정전협정 위반 됐잖아요. 네. 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측에서 갖춰야 될 그런 뭐 매뉴얼이라든가, 네. 지침들이 좀 부족했던. 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좀 다시 만져줘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하여튼 북한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 예. 참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 정부로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북한에 대한 계속된 압박 제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영상도 영상이지만, 네. 그 상당수 언론들이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네. 이국종 교수의 이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그런 보도를 이어갔거든요. 네네. 논쟁도 상당히 좀 있었고. 네.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는 보도에 대해서. 예. 언론은 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그 구도에서. 아하. 본인들도 가담에 있었으면서. 예. 네, 결국에는 그 북한 그 병사의 환자 정보에 대한 것이 쟁점인데, 네, 네, 그렇게 치면은 그것이 그렇게 많이 밝혀지고 많이 까발려지게 한 것에 일조한 것이 언론이었던 거죠. 근데 뭐 남의 일인 것처럼 보도를 하면 안 되겠고요. 네, 네, 이국종 센터장이라고 하는 한 1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정부도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사실 그 의료진 측에서, 네. 환자가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태고, 네. 자세한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대응이긴 했죠. 전 그 점에서는 김종대 의원 문제 제기가 대체로 올바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 권리란 이름으로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무슨 국민들이 권리를 충족시킨 것도 아니고, 환자가 위중한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설령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해도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것이었던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다른 가치랑 충돌할 경우에 번번이 침해당하는 사회였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저는 이번에 분명히 짚고 싶은 거는, 네. 만약에 그 사람과 다른 신분에 더 힘이 있고 더 유명하거나 더 돈이 있는 사람이거나, 네. 또 같은 북한 사람으로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조선노동당의 간부였다거나, 네. 그랬어도 과연 뭐 분변이 어떻니, 뭐 기생충이 어떻냐는, 물론 이제 북한의 고위층 출신이면 기생충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라고 또 가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그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네. 환자의 상태를 그렇게 브리핑할 수 있었을지, 저는 이게 분명히 차별 기제가 작동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종대 의원이 어떤 표현이라든가 수위가 좀 과했던 부분, 네. 또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가령 뭐 의료법을 얘기했는데, 네네. 이게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 부분 참 논쟁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탁 꼭 집어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거니와, 예. 지금 또 이제 그 의료진 측을 옹호하는 입장, 뭐, 예. 공공의 복리라든가, 네. 국민의 알 권리, 국가 안보 뭐 이런 쪽의 논리를 또 들게 되면, 예. 네, 그 의료법 위반이다라는 쪽으로 법적으로 선명하게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 김종대 의원 측에서 그 의료법 위반 얘기한 것은 실수다. 예. 과잉된 담론이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뭐 김종대 의원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더 전략적이었어야 한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는 네. 김종대 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 제기에 예. 그 취지하고 예.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것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평론가로서 더 정치적으로 더 전략적인 마인드다. 이것이야말로 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예. 대단히 프라이버시의 가치라는 것들이 높게 평가되지 않아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봐요. 언론이 필요 이상으로 김종대 의원과 이국정 교수의 이 구도로 너무 확대 부각시킨 그 이면과 배경을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뭐 언론이 그 북한군 병사의 그런 브리핑 내용을 예, 또 시시콜콜이 받아적고 다 받아적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사실 언론이 그렇게 몰아간 측면도 있죠. 그렇게 브리핑하도록 만든 예, 그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본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그냥 독립적인 보도자인 것처럼 생각을 좀 유체이탈하듯이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대신은 언론은 또 이런 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 이국종 센터장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현명한 대응인가라는, 네, 김종대 의원이야 워낙 지금 많이 항의에 시달리고 있고, 네, 또 여러 번 인터뷰에 임하면서, 또 자신이 범할 수 있는 부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거나, 태도를 조금씩 바꾸거나 하는 자세는 있습니다만, 예, 이국종 센터장 같은 경우 처음에 사실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센터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난하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첫 글은. 근데 그게 대한 대응을 하면서 이제 확대 재생산 된 측면이 있고, 이국종 센터장이 계속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또 이제 의료진의 인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번에 환자에 대해서 잘 치료, 수술한 것은 분명히 큰 공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환자 정보가 누설되고 발설된 거에 대해서는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브리핑했었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김종대 의원이 수위를 잘못 조절했거나 각도를 잘못했다면, 이국종 센터장은 지금 선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의 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상수로 놓고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 예, 조금 더 의료진 측에서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응을 하더라도 좀 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이국종 센터장 실컷 수고하셔놓고, 이번에 상처나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외부에서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하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때다 하고 이제 김종대 의원을 아주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데 북한 인권으로까지 논쟁이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 인권이 침해가 됐고, 그분이 북한 사람인 동시에 북한에서도 뭐 아주 상류층이나 고위층은 아닌, 예, 그런 원인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이 무슨 인권이나 북한 인권을 다루겠다는 건지, 지금까지 다뤄왔던 그분들의 북한 인권과, 인권이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요, 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수단으로, 예, 그래서 진짜 보편적이고, 말 그대로 인권을 다뤄온 것은 아니다라는 방증이 될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라는 구도에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들은 송영무를 지렛대로 쓰는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국종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렛대로 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 의원이긴 하지만 노무현 정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잘 영입했으면 민주당 의원이 되실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외곽에 문재인 정부 외곽에
숨어 있는 네. 외교 안보 특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위치는 다른 정의당의 정치인하고 비교해서도 문재인 정부 쪽에 뭐 비판도 꽤 하셨지만 네. 협조자 성격이 강해요. 근데 이분을 이제 갈라쳐서 네.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틀어지게 만드는 이런 수작들을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충분히 고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 예. 지금 온라인에 보면 예. 문재인 정부 지지자 성향으로 보이는 분들이 예. 김진태 같은 사람들이랑 합세해서 김종대 의원을 치고 있어요. 아.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뭐 살다 보면은 자기가 예. 싫어하는 쪽하고 의견이 일치가 돼서 예. 뭐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문재인 정부 쪽에 결코 이롭지 않다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사안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네. 정치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끝장 토론을 통해서 일단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처럼 했는데 결론을 못 냈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에 대한 통합 재추진에 대한 이런 의지와 열망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관측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저는 당이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비유를 가정이라든가 이쪽에 비유를 하자면 예. 홈은 깨졌는데 예. 하우스는 안 깨지는 예. 한 지붕 두 가족인 것이죠. 근데 둘 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이 가능할까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하. 이제 관측이 좀 엇갈릴 수 있겠죠. 이러다가 뭐 균열이 가서 예.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 나는 못 나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 뭐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에 네. 가출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순순히 부모님께 순종적인 청소년이어서가 아니라 네. 부모님을 나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가 왜 나가냐? 이 방송 네. 부모님이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 옛날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부모님도 좀 아셔야죠. 네네.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양쪽 다 집을 나가지 않는. 예. 네,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그러니까 국민의당 호남파 의원들도. 민주당으로 딱히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네. 어떤 분들은 또 돌아가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뭐 탈당까지 해서 바른정당이랑 손을 잡기에는 네. 비례대표 의원들을 놔두고 오거나 비례대표를 또 사퇴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바른정당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설령 바른정당 더하기 안철수파로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만들려고 해도 네. 안철수 쪽에서 그걸 못 채워올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고 새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쪽에서 좀 갖고 와야 되는 지참금이 턱없이 부족할 거다. 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뭐 전 대표를 예로 들자면. 박지원이 예. 설령 탈당을 하더라도. 네. 따라서 나갈 의원은 서너 명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대주주가 없습니다. 그 호남 지역 영주들 몇 명하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의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하고, 네. 이렇게 그냥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뭐 앞으로 계속 노선 논쟁이라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좀 흥미로운 것은 예. 스스로 그냥 생각이 된 건데, 네. 이게 잘못하면 바른정당이랑 통합하기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예. 이 한 정당의 내부의 계파나 정파 구도가 생기는데, 예. 1대1인 경우보다, 예. 3파 구도인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아. 중간에 그 완충지대 파벌이. 네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두 개의 파벌로 확실하게 균열이 가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예, 바른정당을 하나의 파벌로 봤을 때 양당이 통합을 하면 3개 파벌이 됩니다. 네. 네, 혹시 그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그 3개 파벌이 각자의 다른 정당처럼 활동하면서 예. 저는 이제 통합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보는 게 그게 뭐 성공적일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네. 결국에 기호 3번 공통 기호 얻는 그런 길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의 3당 수요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뭐 국민의당이고 바른정당이고 그들이 잘났고 못났고 이쁘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그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가해질 텐데 네.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유권자들이 바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어쨌든 중간에 해당하는 정당으로 갈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게 선거 때까지 계속 가기는 어려워요. 민주당에서 특별히 잘못하거나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네. 표가 어느 정도는 세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보통 때 자기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예. 조용하게 투표소 가서 제3당에 투표를 하는 네, 사실 뭐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26% 정도 정당 득표율이 나왔는데 네. 국민의당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네. 한국 사회에 또 그런 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단일하지 않습니다, 성향이. 여러 가지 경로로 제3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그걸 노리고 이제 근데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그걸 나눠 갖기 싫고 좀한대 몰아서 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네. 또 양당의 지역 기반이 좀 다르고요. 예. 큰 당이 아니니까 지역구를 조정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네. 합당이 갖는 정치적 이점이 있다면 예. 그것 기호 3번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 예. 바른정당 쪽은 딱히 손해를 볼게 없는 게 예. 국민의당이랑 통합을 하면 국민의당 쪽이 이미 균열이 가버려서 그렇죠. 예, 마냥 소수파는 아닐 수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안철수파하고 사안별로 제휴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게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러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재통합을 할 경우에 예. 몸값을 올리는 사실 저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박근혜를 출당시킨 그 원인에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여론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아. 그 누출된 그렇죠.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확실히 친박 청산을 좀 압박하고 있구나, 홍준표 예. 체제에. 예. 예,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바른정당이 지금 잔류파들은 크게 잃을 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복잡하게 맞물려서 앞으로 계속 네.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가장 양당의 좀 차이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이참 한심한 것이 대북 정책은 이미 국민의당 하나만 놓고 봐도 당내에서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뭐 네네. 호남파라고 하지만 김동철 따로 놀고 박지원 따로 놀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뭐 정동영 의원이 가장 전향적인 대북 정책 론자인데 네. 안철수 대표가 거기 가서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문재인보다 뭐 나은 게 뭐냐 이렇게 터치하지도 않아요. 네.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미 국민의당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특별히 그런 걸 고민할까?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 상태에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예. 그것은 식당으로 치면 따로 국밥집이다. 아. 예, 따로 국밥이 아니라 따로 국밥. 네네네네.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 네. 예, 뭐 그런 이상한 좀 괴기한 연합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시사비평가였습니다.